요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뚱뚱이 홀쭉이 얘기를 했는데요. 홀쭉이 먼저 한번 불어볼게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. 와, 이게 슈페리어하고 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. 사실 제 옆에 지금 우에벨 슈페리어 그 모파인 모델이 있는데 이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보다도 딱 불었을 때 차이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호흡이 수월하게 나고 소리가 단단하게 하지만 쉽게 큰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되게 음색을 보장해주네요. 음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. 그 악기를 연주하실 때 어떤 뭐 지잉하고 이렇게 나는 소리들을 이제 내 귀로만 들을 수 있고 녹음하면 안 들리는데 제가 그런 배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런 배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칠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요 배음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면서도 그 배음이 귀로 들어온 게 기분 나쁘지 않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들어오거든요. 굉장히 따뜻하게 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. 아령으로 제가 설명을 비유를 하자면 제가 쓰고 있는 슈페리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령을 10kg짜리 뭐 20kg짜리 이렇게 들다가 이 제니트 모파인을 불면은 1kg짜리 아령을 드는 것 같아요. 되게 가볍게 소리가 탁탁 걸리고 살짝만 반응해도 악기가 더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도를 되게 잘 파악하고 악기가 받아주는 느낌이에요. 야, 역시 최고 모델은 다르구나. 소리가 이렇게 멀리 뻗어나갈 수 있으면서 되게 이쁘게 큰 힘 들이지 않고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배럴을 한번 바꿔볼게요, 이번에. 배럴이요. 조금 더 소리가 풍성하게 나고 배음의 양도 더 많네요. 지금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차이가 배럴 차이만 해도 꽤 상당히 많이 납니다. 네, 소리가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하게 나는 것도 사실인데 호흡이 더 깊숙하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. 이 뚱뚱이 배럴이요. 확실히 불기는 굉장히 가볍게 잘 불려요. 어두운 음색을 좋아하신다면 이 홀쭉이 배럴이 어울리실 것 같고요. 약간의 저항감이 필요하신 분 연주할 때 그것보다 좀 더 편한 호흡과 컨트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뚱뚱이 배럴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편한 악기를 불어야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. 부는 힘 자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저항감에서 오는 그런 단단한 음색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무리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연주자이기 때문에 좀 악기가 쉽게 불리는 거 우선으로 항상 테스팅을 합니다. 이 삼음역 부분이 굉장히 힘이 덜 들어가면서도 소리가 좀 굵고 단단하게 받아주거든요. 느낀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음부터 이 1음역, 2음역, 3음역 올라갈 때 호흡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저항감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음색이 잘 고정이 되면서 1음역, 2음역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네요. 네, 이렇게
고음과 저음의 컨트롤이 굉장히 수월해요. 뭐 음정의 도약 연습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, 이제 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날 수 있는 그런 악기네요. 고가의 악기는 뭔가 기술이 참 많이 들어가긴 했나 봐요. 고가의 악기하고 이제 저렴한 악기하고 외향적으로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. 하지만 이제 고가의 모델로 갈수록 뭐 이제 언더컷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. 지금 어떤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는지 저는 이제 리페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시도 굉장히 편안하게 호흡이 쫙 빠져나와서 쉽게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라시도 연결할 때 호흡이 편하다 보니까 확실히 연결도 잘 붙어서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호흡 차이가 다른 악기에 비해서 라시의 그 사이의 호흡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. 이 악기의 장점은 슈페리어 모파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에서 오는 내구성, 그리고 우에벨 악기 모든 악기들은 이 키가 이제 모넬이란 재질로 가장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게 키가 잘 휘지 않는다는 점,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에벨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. 자, 제가 옆에 슈페리어 모파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요 두 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확실히 컨트롤이 지금도 들으셨지만 그 솔, 옥타브 솔 이제 도약을 해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예민하지만 되게 잘 받아줘.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다 받아주거든요. 여러분들 그 지금 방금 우에벨 슈페리어 모파인과 제니트 모파인 지금 두 개 다 들어보셨잖아요. 사실은 이 슈페리어 모파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저는 무조건 제니트를 권하고 싶고요. 당연하겠죠.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는 악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. 자,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블로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싼 고가의 악기는요. 지금 보셨듯이 뭐 어느 정도 소리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소리보다는 사용자의 그런 테크닉이나 얼만큼 편하게 연주를 해주느냐 여기에 차이가 더 많거든요. 지금처럼 뭐 도약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호흡이 나간다든지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함을 주는 거지 고가의 악기라고 해서 막 더 뭐 드라마틱하게 멋진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음색 차이는요 한 10%? 15%? 10%가 안 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실제로 테크닉이 있는 곡을 연주했을 때나 아니면 도약이 심한 진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악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기를 사실 때는 뭐 비싼 악기를 구입하실 때 내가 이 악기를 사면 막 진짜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. 뭐 소리가 정말 좋을 것 같아.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프로 연주자의 입장에서는요. 내 악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테크닉을 받아주는 악기가 좋은 악기라고 평가를 받겠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니트가 저한테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이 악기도 찾다 보면 오래 불다 보면 단점은 있겠지만 모든 악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음악과 부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악기를 구매하실 때 직접 불어보시고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니트, 모파인과 슈페리어 까지 오늘 비교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로서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